아,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장례 정리가 되려면은 조금 더 제가 나올 때 큰 박수로 유도하시면 장례 정리가 금방 되죠. 예. 제가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전체가 와 한번 해주세요. 예. 자, 등장합니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벌써 14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대구 CC 우리 가곡의 밤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14년간 비를 요리조리 피해 왔거든요. 예, 오늘도 역시 비를 피해서 예, 하늘의 뜻이 음악회 잘 하라고 좋은 날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서 정말 하늘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가곡의 밤 행사를 하느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곡의 보급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나와서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 한 분이라도 가곡이란 게 참 듣고 같이 부르면서 보니까 참 좋다 하면서 가곡층이 조금만 더 두터워졌으면 하는, 가곡 일선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절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청중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벌써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10분이 넘어갔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6시에 식사를 하고 해마다 7시에서 9시 사이에 음악회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발걸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금부터 계속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마다 한 번씩 공연되어지는데 내년이면은 2018년도 9월 6일이 돼요. 오늘처럼 날씨만 이상 없다면은 무조건 보슬비 아닌 보슬비가 오는 정도까지는 음악회를 강행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게는 연주가 안 된다, 오늘 음악회가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거의 그 다음 주 목요일로 간다, 이런 잠정적인 약속을 저희 주최 측과 우리 청중들 사이에 암묵적인 이게 약속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혼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내년도 9월 6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열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비라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비가 안 올 거라고 이 시간대는 예상을 했지만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오늘 진행을 하면서 끝날 때쯤 돼가지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가곡 부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을 우리 팜플렛에 드린 마지막 곡을 가지고 1절과 2절을 그때 마지막으로 부를 텐데 지금 예행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플래시를 지급받으신 분들은 불을 켜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자, 지급받으신 분들. 예, 그러니까 이따 누구의 주제런가 하면서 그 이렇게 좋습니다.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아는 곡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문을 열겠습니다. 자, 전주를 들어가면은 우리는 무조건 그 노래를 나와야 돼요. 힌트를 드린다면 4절을 하겠습니다. 예,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4절에 해당하는 가사를. 자, 전주 들어갑니다. 4절이 뭘까요? 둘, 셋, 넷.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사랑하세. 여기서부터 가사 다 알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산으로 길이 보전하세.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음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도 중간에 합창단 지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진행을 김유환 선생이 바로 마무리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김유환 선생 올라오세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